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시아입니다. 날씨가 어제는 비 오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 날씨 같네요. 이번에는 제가 전동 킥보드 중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는 맥스, 세그웨이에서 놓은 맥스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오토바이만 타는 사람이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탔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떻는지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버튼만 누르면요, 꼭 누르면 네, 바로 켜집니다. 이 S 요게 25km 나가는 거고, 두 분인가? 두 분 누르면 에코 버전, 이게 10km? 한 번 더 두 번. D 버전이 20km. 한 번 더 두 번. S 버전 할 때 25km. 최고 출력이 나는 게 이 S 버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네, 이 버튼.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예, 이게 바로 오토바이로 치면 클락션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스로틀.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스로틀입니다. 제자리 선 상태에서는 땡기면 안 나갑니다. 이게 스탠드를 빼고 굴리면서, 예, 발로 굴리면서 해야지 네, 제대로 나가거든요. 오늘은 제가 킥보드, 전동 킥보드 G30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뭐 어차피 스펙이나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타 유튜버 분들이 특히 포마 매거진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포마라고 치시면 놉니다. 거기서 맥스 G30 리뷰를 보시면 스펙이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G30 같은 경우 기본적인 정보보다는 제가 탔을 때, 25년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킥보드를 탔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사실 킥보드, 전용 킥보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단 아직도 저는요 25km 속도가 네, 빠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전동 킥보드를 접했던 게 맥스 G30이 아닌 3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네, 메이커를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만원 중반대, 네, 그 다음에 이 맥스 요 총 세 가지를 제가 구매를 하고 타고 다녔는데, 30만원짜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안 타요. 그냥 처박아 놓고 제 생각에 한 30km 거리상 30km 정도 탔나? 60만 후반대에도 사실 안 탔어요. 안 타다가 처남이 달라고 해서 처남에게 그냥 줬습니다. 그냥 줬는데 처남도 잘 타고 다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지금 안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 갔을 때 그 전동킥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근에게 날아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전동킥보드를 처음 사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지만 저처럼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들도 한번쯤 가지고 있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탔던 사람으로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30만원짜리나 60만원짜리는 진짜 처음 타자마자 큰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들 자체가 앞뒤로 놀았습니다. 이 새 제품인데 핸들이 놀다니. 그래서 제가 포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게 킥보드가 앞뒤로 노냐고 하니까 앞뒤로 노는 제품이 있고 탄탄한 제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걸 주기종으로 제가 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놀이 삼아 타려고 했던 거라서 30만원짜리 처음 접했다가 그 다음에 쇼장에서 모토쇼 하는 데서 또 호카에서 때 60만원 중후반 주고 또 샀는데 역시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놀았기 때문에 안 타다가 G30은 그래서 G30 살 때도 한번 포마한테 가서 타보고 네, 앞뒤로 노는 걸 확인하고 자기는 안 논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직접 누구를 의심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마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서 타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이게 나인봇 자체가 뭐 구매 대행이다 뭐 이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80몇만 원인가 하여튼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이유는 이렇게 노면이 좋고 안전이 확보된 데서는 탈 수가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사실 타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아직도 저는요. 구조상 이렇게 보면 바퀴랑 핸들이랑 있는 데가 긴 작대기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노면에서의 충격이 핸들로 전달될 때 크게 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휠이 크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한번 충격받고 휠에서 충격받고 쇼바에서 충격받고 그 다음에 핸들로 전달되는 반면에 킥보드는 타이어에서 충격받으려도 타이어가 작고 휠에서 충격받으려도 휠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데 짝대기 하나가 꼭 지렛대 역할처럼 밑에서는 작은 충격이지만 위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25kg를 다 땡기고 다니지는 못해요. 약간 쫄보죠. 쫄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25kg로 진짜 노면이 엄청나게 빙판길처럼 노면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되어가 있는 데에서는 25km를 달릴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데는 네, 속도를 못 냅니다. 쫄보라서 네. 어이씨 이러다가 앞으로 짜빠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녀석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저는 킥보드에 대한 불안감이 네, 아직도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넘어진 적은 없지만 네, 겁이 많은 사람으로서 조심하는 게 제일 좋겠죠. 킥보드는 속도를 많이 못 내요. 그래도 고맙게 실이 25km 속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사실 빠른 킥보드들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래 25km 리밋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80km 정도 가는 킥보드도 몇 번 봤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튜브 타이어라서 튜브에서 한번 충격을 받기 때문에 타 기종보다 통 타이어로 꼽히고 있는 그런 킥보드보다는 네, 승차감에서는 주행 밸런스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통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킥보드를 타보면 노면에서의 충격이 위로 올라오면서 핸들로 전달되는 게 한 두 배 정도, 두 배에서 두 배 반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기 때문에 진짜 불안했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대부분 다 전자식 브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데 맥스는 전자식 브레이크랑 또 딥브레이크, 앞브레이크죠. 앞브레이크. 앞브레이크가 수동으로 잡는 앞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식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불안감이 조금 덜하긴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킥보드 자체가 폴딩을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폴딩을 하고 차에 싣고 이동했다가 거기서 다시 꺼내서 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폴딩 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인가 접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접게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싫더라고요. 폴딩보다는 앞쪽이 탄탄한 전동 킥보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다 보면 차를 안에다가 넣고 이동하고 나서 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번 타다 보면 어린진작 뭐 60km다 뭐 65km다 네,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속으로 네, 카트라인을 꺼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만 사실 타게 되는 게 바로 전동 킥보드지 않나. 이걸 가지고 제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지금 풀려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고 다니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고 타는 맛도 있고 한데 일반 도로를 벗어나면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 갈 때는 지금 속도보다는 훨씬 더 작은 더 천천히 갑니다. 계기판 상으로 한 10km에서 15km, 빨라봐야 15km. 저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노면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울퉁불퉁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노면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도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도로는 가다가 갑자기 뭐 돌이 있다든지 뭐 푹 파였다든지 물이 고여 있다든지 예, 이게 휠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노면 충격이 억수로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면 저는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못 내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의 속도로 저는 도로에서는 탑니다. 그리고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를 타고 다니기에는 아직도 무섭다. 네. 빠른 오토바이를 예전에 많이 탔지만은 전동 킥보드는 다르다. 전동 킥보드의 25km는 일반 오토바이의 150km보다 더 무섭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느끼시고 아직도 일반 도로 나갈 때는 빠르게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도를 가자고 하면 인도도 인도 보도블록 자체가 비단결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이 드물어요. 전부 다 울퉁불퉁 울퉁불퉁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두려움에 끌고 있는 노면의 상태이기 때문에 노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것이 내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한 시간 전에 갔을 때는 깨끗했는데 돌아보고 나서는 이게 뭐 보도블록 한 개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도로에서는 사실 예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가지고 더 빨리 간다고 해서 다치면 내만 손해잖아. 이게 25년 이상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속도 내고 막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속도보다는 그냥 그 바람을 느끼는 그 재미, 밖을 나가고 천장이 뚫려가 있는 곳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냥 달리는 그 재미 때문에 이런 바이크라든지 킥보드 이런 걸 타는 거거든요. 자동차랑은 다른 그런 이 느낌이 있습니다. 속도는 비록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조한 속도지만 그래도 자유로움보다는 작은 거에서도 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정말 제일 유의할 점은 속도가 25km 나간다고 해서 냅다 25km 달리면 위험하다.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난 10km가 좋겠어. 그럼 10km로 다니는 겁니다. 남들이 늦게 오니 뭐니 하니 아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내가 다닐 수 있고 내가 안정적인 불안함이 없는 안정적인 속도가 10km라고 하면 10km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이런 라이프, 전동킥보드의 라이프를 즐기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G30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 G30은 앞뒤로 흔들리는 건 없다. 하지만 불규칙한 노면을 갈 때면 내 속도는 줄여서 천천히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25km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속도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걸어서 가는 게 좋다. 안전은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 단속 안 하니까 남들이 안 보니까 헬멧 안 쓰고 타야지 그런 것보다 그냥 머리 조금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타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이 아니고 지금 뭐 어차피 법적으로 헬멧을 쓰게 돼 있고 요즘 킥보드에 위험하다 뭐 많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써야 되고 속도는 25km 이상 내는 전동 킥보드는 사실 쳐다도 보지 마라. 아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25km도 충분히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른 킥보드는 내가 절대 타지 못한다. 왜? 난 쫄보기 때문에. 제처럼 이런 쫄보가 킥보드를 타고 싶으면 25km 리미트가 있는 제품, 특히 이런 G30처럼 앞부분이 튼튼한 제품을 사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킥보드 보면 맥스 같은 경우에도 맥스 G30도 인터넷으로 구매 대행으로 해도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어디서 사고 뭐 어디서 하는 거는 자유지만 이왕 킥보드를 살 때 저가형보다는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저가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저가형 탔다가 또 팔고 저는 못 팔았죠. 또 한 개 더 샀다가 중저가형 샀다가 또 이거 사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한 방에 괜찮은 제품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왕 내가 전동 킥보드를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괜찮은 제품,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괜찮은 제품, 특히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앞에가 서스가 달려가 있다고 그 서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스라는 건 쇼바입니다. 쇼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갔을 때 충격이 앞쪽에서 먹어주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지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전동 킥보드 G30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시승소감이죠. 유씨가 바라보는 전동 킥보드는 천천히 타야 된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